크게 쉬어봐요. 다시 내 가슴 연적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 울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. 다시 내 안에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. 유엔이란 친구는 감정 표현 능력이 너무너무 좋아요. 특히 발라드 곡을 소화하는 능력과 표현하는 능력이 좀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그런 점들을 저는 되게 높이 사고 있고요. 다시 내 한숨 크게 빌리할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해줄게요. 오케이. 그 깊이 크게 빌리 개야 노 기 그 깊 그 깊이 기 I don't know like it nobody like it Do it, do it, do it, do it. 아연이란 친구는 힘이 너무 좋은 친구. 힘이 너무 좋아서 고음도 시원시원하게 잘 내고 이제 대신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들의 표현이 좀 약해요. 그러니까 스스로 곡을 소화하려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점 위주로 또 아연이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. 가슴에 너무 힘을 많이 주고 계속 누르려고만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, 지금. 이 소리 되게 많이 들려. 타이베이에서는 그냥 저희끼리 연습을 한 거였잖아요.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진짜 아 이래서 케이팝 하는구나. 정말 벽이 높다, 어렵다라는 걸 진짜 직접 많이 몸소 깨달았고 No more quality folly get your set on my gun baby Betray through the fobby but we not be unconnected 신민은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요. 신민의 에너지를 노래에 입혀야 하는데 그 에너지가 끝까지 이제 가지는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좀 입 밖으로 크게 내는 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여기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를 네. 지금 느끼고 있어? 네. 계속 수업 때 하는 것들이 그거잖아. 발성도 우리 소리 밖으로 내는 거. 네. 그리고 어깨 힘 빼는 거. 네. 원곡자의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이제 한국 가수들도 표정을 엄청 많이 다양하게 쓰니까 그런 점 위주로 보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. Friday.